아, 근데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다 좋아요. 사회주의도 열심히 노력했고, 민족주의도 열심히 실력 양성 운동했는데, 아니, 나라가 뺏겼는데 지금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안 좋아요.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움직임은 없었나요? 있었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민족이 하나 되는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불렸는데, 여기는 민족유일당 운동의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신간회가 되고, 그 자매단체가 조금 전에 배웠던 여기는 근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근우회는 배웠으니 신간회만 빨리 마무리하고 쉬도록 합시다. 여기는 신간회는 개인적으로 그냥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별표를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간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보면요. 국내적 배경으로서 요건 꼭 알아야 돼요. 이광수의 등장입니다. 아, 이광수는 28독립선언의 초안을 쓰고 1910년대 무정이란 소설을 썼던 우리나라 문학계의 거장이자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20년대가 되면서 친일파로 돌아서게 되죠. 이광수는 동아일보에 어떤 글을 쓰냐면 민족의 경륜, 우리 민족의 계획이란 글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해요. 전 세계 2천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나라 중에 투표권, 정치 참여의 권한이 없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을 거야. 당장 우리가 결사 모임을 만들어서 일본 의회에 파견하는 거지. 그리고 그들로부터 자치권을 받는 거야. 자치권. 그래서 오손도손 살아가고 우리가 투표를 하면 일본 정치인들이 우리 눈치를 볼거 아니야? 자치권을 받자. 이게 내가 주장하는 자치론이야. 왜? 왜들 그렇게 째려봐? 독립운동을 안 하자는 게 아니지. 먼저 자치권을 따내고 독립운동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게 나의 주장이라고. 이게 광수 생각이야. 근데 언뜻 들으면 되게 똑똑하고 현실적인 주장 같지만 독립을 일단 뒤로 미루자는 건 전형적인 친일파들의 술책이거든요. 그래갖고 여기는 이광수의 어떤 자치론이 등장한 뒤에 우리 민족주의 계열은 반으로 갈려요. 광수 말이 맞아. 일본과 타협이 필요해. 타협적 민족주의자. 뭔 소리하고 앉아 있어. 지나가던 개가 웃어. 일본하고 타협하면 안 돼. 즉각 독립운동 하자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이들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럼 여기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는 뭐라 그래요? 기회주의자. 다른 말로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광수의 등장 때문에 여기는 민족주의계가 둘로 갈리는 좋지 않은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자, 거기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60만세 운동을 준비하다가 하필이면 지도부가 다 잡혀간 거예요. 저 치안유지법으로. 그러니까 독자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진 거지. 그럼 항상 여러분들 잘 나갈 때 뭉쳐요, 못 나갈 때 뭉쳐요. 못 나갈 때 뭉치지. 그래서 사회주의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아, 설명은 뭐 필기는 안 했지만 국외적으로도 당시 그 민족유일당이 유행이었어요. 당시 안창원 선생님께서는 북경에 가셔서 민족유일당 촉성회, 하나로 합치라는 촉성회를 만드시기도 했고, 당시 중국에서는 그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국공합작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리고 또 만주에서는 아까 참정신이 삼부통합했잖아. 그것도 사회주의 민족주의계가 하나로 합치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자극이 돼서 여기는 국내 민족유일당 운동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회주의계의 가장 큰 단체가 뭐가 있냐면, 이거 시험에 나와요. 정우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정우회라는 단체가 선언을 합니다. 타락하지 않은 세력. 여기는 비타협적 민족주의계와 우리 사회주의계가 하나로 합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해산. 모든 사회주의 단체들이 다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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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족주의계가 받아들이면서 사회주의계와 민족주의계가 하나가 되는 그 유명한 신간회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아, 더 이상 싹이 트지 않을 것 같던 마른 나뭇가지에 새싹이 터오른다는 신간 출고목의 줄임말로 등장한 것이 여기는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신간의 내용, 교재 하나하나 색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은 뭐 그냥 민족주의, 사회주의 그냥 다 합쳤고요. 강령이 별표야. 우리는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단결을 공고히 한다. 이거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강령 색깔 넣고. 신간의 포스터도 만들어지는데요. 한반도가 나오고 전국의 다른 세력들이 대동단결의 깃발 아래 하나 되는 이 포스터 나오지. 그럼 이거 신간의 포스터예요. 이 신간에는 한말의 신민회라는 다르게 합법단체였습니다. 아, 당시 문화통치식이었고요. 이 신간회가 만들어진 게 1927년이거든. 그래서 31년에 해소되는데 문화통치식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일단은 어차피 때려잡으면 숨으니까 그냥 양성화시켜서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신간회는 합법단체고요. 전국에 지회를 두고 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수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었던 게 우리의 신간회였어요. 자, 활동입니다. 전국 순회 강연을 다니고요. 노동자 농민운동을 지원합니다. 원산 노동자 총파업 등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수재민도 구호하고 만주에 있는 동포들도 도와줍니다. 시험에 나오는 별표는 색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도와줬다. 진상조사단도 파견하고 검거된 학생을 풀어주기 위한 민중대회도 개최하려 했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형평운동도 지원하고 하여튼 20, 30년대의 모든 사회운동을 다 지원했던 게 신간회예요. 다만 60만세 운동을 지원했다 그런 건 답이 아니지. 왜? 60만세 운동에 영향을 받아 탄생을 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색깔이 해소입니다. 신간에는요, 해산당했다라는 표현은 잘 안 나오고 해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해소가 무슨 얘기일까요? 당시 신간에는요, 자, 따라해보죠. 내부적 이념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따라해보죠. 코민테른의 노선 변경. 이게 신간의 해소 이유야. 내부적으로 계속 이념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그 이 당시 이제 본부가 민족주의 계열이고 이제 지방에 있는 지부가 사회주의 계열인데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학생들을 검거된 학생을 풀어주자라는 민중대회를 준비하다가 이걸 불법 시위라고 규정한 일본에 의해서 이제 체포가 된 거야. 지도부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이제 일부 세력이 무경화가 됩니다. 야, 타협해야 되지 않냐? 뭐 좀 일본하고 우리 좀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친일적 색깔을 보여요. 그러니까 완전 열받는 거지, 사회주의 세력이. 이렇게 사이가 막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앙공산당 코민테른에서 뭐라고 명령이 떨어지냐? 야, 중국 국공합장 깨졌어. 장제스가 우리 배신하고 사회주의자 막 탄압하고 있어. 니들도 찢어져!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지들이 함께하자고 해놓고 지들이 헤어지제. 그래갖고 여기는 사회주의 계열이 헤어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갖고 이때 막 민족주의계 안재용이 안 돼요. 안재용 헤어지면 안 돼. 안재! 그러면서 이름이 안재용. 그렇게 암기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결국 사회자들은 노선을 변경하겠다. 우린 독자적으로 독자적인 노선으로 가겠다. 이걸 해소라고 그래, 해소.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의 강곡한 어떤 헤어짐의 주장으로 결국 우리는 스스로 헤어지게 됐으니 해소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신간의 해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